저는 제가 사서 쓴게 아니고요. 사실은 누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.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칼슘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많아요.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거나 잘안 바르거든요. 그래서 칼슘이 들어있는 게 어딨냐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의심을 좀 했는데 이렇게 읽어보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는 분이 준 거라 한번 써봤어요. 써봤는데 저는 그냥 쓰진 않거든요. 막 읽기도 써보고 적기도 써보고 이렇게 써보는데 왜 썼냐면은 거기 이렇게 설명서 읽어보고 또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어디 뭐에 와닿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일기 예보보다 더 민감한 게 지금 미세먼지거든요. 그죠? 근데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가 말이 좋아서 미세먼지지 사실은 다 중금속이에요. 그래서 그 중금속을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먹고 있는 거거든요. 피부로 흡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제가 이제 집에 환자가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관심이 되게 이제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거를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대로라면은 그거는 중금속을 녹이는 거예요.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그다음에 그 칼슘이 들어가서 피부를 좀 약간 이렇게 우리 피부가 전부 다 이제 칼슘이니까 이제 탱탱하거나 뭐 이런 거는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된 게어 이제 우리 이제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중금속들을 배출시키고 또 그것들 또그 중금속들이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그 피부에 그 트러블이 생긴 것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짜보면 여드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짜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냄새가 나요, 안 나요? 냄새가 많이 나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모낭충이라는 벌레들이 많이 살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그 우리 조카가 있는데 한번 뿌려보고 했어요. 근데 굉장히 많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해서 사실은 오늘도 그냥 제품은 그거 하나 써봤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사실은 인천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한번 접해보러 왔어요.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도 한번 접해보고 한번 더 들어보고 제가 이제 저 진짜 이런 게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서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